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돈, 재물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살면서 좀 풍족하게 마음껏 써도 예전에 끄떡없는 그런 돈을 좀 갖고 싶은데 이놈의 돈이 잘 붙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참 돈도 잘 붙는데 어떻게 내 팔자에는 돈이 잘 붙지 않는가? 혹시 오늘 이 강의에 적용이 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재물을, 돈을 십성에서는 재성으로 좀 봅니다. 그한 가지만 갖고 보는 것은 아닌데 오늘은 그 재성을 갖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에 재성이 없는 사람들. 반대로 재성이 너무 많이 있는 사람들, 양쪽을 한번 나뉘어 보겠습니다. 한쪽은 재성이 없는 사람, 재성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없다. 한쪽은 재성이 너무 많다, 재성. 사주팔자에서 재성이 많으니까 재물의 성이 많으면 말해야잖아요. 근데 재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사주 원국을 봤는데 사주 팔자의 여덟 글자를 봤는데 이 여덟 글자에 재물 정재편재 그 재성을 상징해 주는 집성이 하나도 없어요. 재성이 없다. 사주 원국에 없다. 두 번째는 없는데 이 안에 지지를 보니까 지장간에는 조금 숨어 있다. 지장간에는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장간에도 없다. 지장간에도 사주원국에도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 어떤 사람은 없지만 사주원국에 있지만은 지장간에는 있다. 세 번째는 운에서 재성을 상징해주는 기운이 들어올 때. 근데 이것마저도 없는 경우도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네 번째는 뭐냐? 사주에서 재성이 없는데 토충을 좀 해가지고 쓸수 있으면 좋은데 토충 작용도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려 하는 것이냐? 이런 사주. 근데 있어요. 이런 사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내 사주팔자에 재성이 없는데, 과연, 그러면 어느 시기, 어느 흐름에서 내가 재물을 취하는가? 사주팔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30년 공부하다 보니까, 고서에서나 또 우리가 배울 때, 재성이 없으면, 사주팔자에 재성이 없으면, 재물이 없는 걸로 보는데, 그 중에 상담하다 보면 재물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요. 어디 가면 자기 팔자에 재물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어려움이 없이 살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명략이 틀리잖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주팔자에 재물을 상징해주는 그 십성이 너무 많아요. 정재와 편재가 편재가 너무 많아요. 사주 구성이. 여기와 반대로 너무 많다. 너무 많은 경우. 너무 많은 경우, 재성이 많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갖고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가? 제다신약을 이야기하는데, 제다신약 사주입니까? 아닌가? 많이 물었는데, 딱 하나, 그건 제다신약은 태어난 달을 보아라. 태어난 달. 예를 들면 얘가 이제면 말달이다. 오달인데 만약에 경신, 유 이렇게 있다. 오행상 금이 예를 들면 또 신묘 이렇게 있다. 오행상 금이 많이. 제다신약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제다신약. 정유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유가 있다.
태어난 달이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게 그 오달이다 말달이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태어난 연도가 다시 신이다. 사주에서 이렇게 만약에 경신 신유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신유 오행상 금이 많죠. 금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이 금이 많으니까 이걸 재다신약으로 봐야 하느냐, 갑기 기 이렇게 씁니다. 기축 있다. 근데 만약 기해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사주에서 오행상 기묘 토가 있고 이렇게 많이 숫자라고 많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것도 재다신약이나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제 이게 재성이 많이 있으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세력으로 봐주라. 세력, 기의 세력. 태어난 달을 항상 중심으로 먼저 봐주시라. 태어난 달에 재성을 깔고 있으면서 옆에 글자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병립되거나 이런 경우는 재다신약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태어난 달이 중요한데 태어난 달에서 재성을 갖지 않은 타주의 재성이 많이 있는 경우는 태어난 달이 워낙 중요하고 강하게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재다신약으로 보지 말고 단지 재성의 글자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지 재다신약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재다신약은 굉장히 여러 가지 특성을 이 한 재다신약 사례를 가지고는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잠시 후에 제가 재다신약에 대한 사례를 갖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앞부분으로 가자. 사주에서 자신의 사주 팔자에 재성이 많이 아니 없는 경우, 50대 60대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그냥 인생 살다 보니까 없어도 때로는 체념하고 가는데, 어디 상담을 받아보니 자기 자녀가 이제 10살, 15살, 20살 젊은 나이인데 사주를 풀어보니까 재성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오면 상담받고 머리에 쥐가 나겠죠. 그런데 그걸 자세히 봐야 합니다. 재성이 없지만은 지장간에 있는 경우도 있고 지장간에서 큰 세력을 받은 건고 도충에서 쓸 때가 굉장히 귀하게 잘 나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성이 없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충미를 봐라. 이걸 여기에 대한 별표가 진술충미죠. 사주에 재성이 없는데도 진술충미 글자가 있거나 대운이 두르면은 그것은 가능성이 있어요. 사주 원국에 진술충미가 재성이 아닌데도 있으면은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 어느 분야든 성공할 수 있는 힘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가능성이 있어요. 운에서 돌아서 얘를 창고를 탁탁 밀어주면은 이 진술충미와 좋은 조화를 이루게 되면 큰 부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30년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재성이 없는데도 진술충미가 있는 경우 사주 원국이나 대운에서는 큰 돈을 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키워라. 내가 재성이 없으면 사람을 키워서 오히려 재물을 취하라. 쓰리 쿠션이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을 통해서 오히려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감독들 많아요. 특히 사주 팔자의 아니 선생들 직업에서 선생분들 중에서 재성이 없는데도 평생 부족함 없이 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선생들 누군가를 키워주고 급여를 받죠. 단지 사주에서 재성이 없는 사람은 주의할 것은 하나는 있다. 직접적 투자, 예를 들면 주식이든지 어딘가 투자를 해서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이런 쪽으로 투자해서 이 진술충미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할 때 보편적으로 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사주에서 재성이 없는 사주다면 첫 번째 사주 원국에
진술충미가 있는가를 확인해봐라. 특히 태어난 시에 진술충미가 있다면 그래도 괜찮다. 두 번째 태어난 달을 봐라. 진술충미가 있으면 괜찮다. 얘가 재성이 아닌 식상이나 관성이라도 괜찮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거기에도 없으면 대운에서 들어오는가를 봐라. 그 대운이 들어올 때 괜찮다. 잘 활용하면 괜찮다. 두 번째, 직업에서 누군가를 키워주고 가르쳐주는 일을, 이런 일, 혹은 사람을 키워서 내가 오너가 되지 말고 오히려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을 잘 조정을 해서 재물을 취하는 쪽으로 작전 짜는 것은 괜찮다. 그렇지 않으면 가늘고 길게 가자, 이렇게 봐야 돼.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 조직으로 들어가서 조직에서 그냥 가늘고 길게 가자 이 말이에요. 괜히 욕심내서 털리지 말자 이걸 이야기 준 것이죠. 그런데 이 진술충미는 얘들에게는, 재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괜찮은데 이 재다신약사주에게는 얘들이, 얘가 쥐약이라는 거예요. 진술충미가요. 반대해요. 반대. 제가 해보니까. 진술충미가 들어올 때 여기는 반기고 없으니까 얘가 들어와도, 창고가 들어와서 좋았는데 재다신약사주들은 진술충미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건강이요. 창구죠. 창구가 이게 잘못 해석을 하면, 이게 잘못 발동이 되면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거죠. 이 진술충미는 수학을 이야기하고 거두는 것이고 창구에 저장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술충미가 들 때는 욕심이라는 것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다신약이 잘못 욕심을 부리다 보면 건강을 해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재다신약,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경우는 재다신약이 아니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이런 사람들에게 재다신약이 아닌데 당신 건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걸. 단 그래도 약간 적용이 되지만 이건 괜찮아요. 무방한데 정통 재다신약 사주를 갖고 들어올 때는 이렇게 재다신약 한 상태에서 진술충미가 들어올 때는 빠방 난다는 걸 이야기죠. 빠방. 그래서 해석에 대한 부분이 정확해져야 한다는 걸 이야기 주겠죠. 재다신약,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재성이 없는, 먼저 신강 사주들이 많습니다. 신강 사주니까 재성이 없어요. 관성이 약해요. 이 사람들은 장명을 할 때, 장명과 개명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이 뭐냐? 잘 모르면 식상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식신과 상관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식신, 생자, 생재. 그래도 식상이 재물을 생하는 역할, 중개의 역할을 하니까 식상을 잡아주란다. 그런데 어디에 장명을 하냐? 가운데 글자는 거죠. 이름에서 가운데 글자에, 이 가운데 글자에 식상을 잘 활용해 주라. 거기에 관계된 오행을 넣어주라는 걸 이야기죠. 그럴 때 효과가 있다. 있더라. 막 해보면 효과가 하나도 없고, 마구제비로 획수를 지으면 전혀 근거가 없고, 그래서 가운데 글자에 이런 경우는 해줘라. 그런데 재다신약 사주는, 재다신약은 뭐니 뭐니 해도 장명 개명할 때 조우가 중요하다. 이거 얘기 조우. 조우가 1순위에 조우를 해줘야 돼요. 장명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결국 뭐냐?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 그래서 장명할 때 특히 재다신약 사주는 주의를 해줘라. 조우 관계를 잘 따져라. 재성이 없는 경우는 무조건 아기가 태어났다. 그때 사주 딱 보니까 재성이 없어. 그럴 경우 당연히 식상을 가지고 먼저 우선권으로 집어넣어줘야겠죠. 가운데 글자에. 그렇다고 해서 돌림자 쓴다고 해서 이게 욕. 우리는 돌림자 씁니다. 학렬 따집니다. 하면 이건 이제 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보라. 효과가 있는 걸 취하라. 없는 걸 마구잡이로 쓰지 마라. 그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일 수가 있다. 자, 재다신약 사주. 첫 번째 재다신약, 건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재다신약 사주는, 재다신약 사주는 당연히
직업에 대한 이동 변동이 많아요. 직업에 대한 이동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유가 있다. 정유가 있다. 소축이 있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재단신약입니다. 유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자체 정화 일간이 굉장히 힘이 약해요. 얘가 정화가 유금 자체를 녹이려고 하니 자기가 허벌나게 해도 자기는 늘 허덕허덕허덕한 거죠. 나 죽겠네, 나 죽겠네. 죠. 근본적으로 약한데 이 얘를 도와주는 오행상 목의 인성으로서 얘를 도와주는데 이 금 자체가 얘를 도와주려고 하면 왕은 작살내버린다는 거죠, 얘를요. 얘 지원을 못 받으니 정화는 목생화를 못 받으니까 정화는 뭐냐? 개밥에 도토리 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건강도. 이 상태인데. 왜 재단신약이 직업에 대한 이동변동이 많으냐? 자기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사방과 팔방과 천과 하늘과 유아를 다 뒤져봐도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 없더라. 그러니 정화는 눈물을 많이 흘리죠. 마음이 여리죠. 이걸 어릴 적부터 겪다 보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약하다는 걸 얘기해요. 자존감이. 자존감이 약하니까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을 안 드리니까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도 힘들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지만 당사자가 가장 힘들어. 왜 이렇게 태어나겠냐는 거지. 이렇게 있을 때 재다신약은 첫 번째 직업에 대한 이동변동감이 많으니까 반드시 먼저 한우물을 파라.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한우물을 파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똥을 퍼든지 개똥을 수거하든지 소똥 수거하는 직업을 갖더라도 하나 어떤 한 분야를 제대로 선택을 해서 이런 어떤 분야를 선택해서 예를 들면 이게 신시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뭐냐면 자동차 물류 유통에 관계된 일을 해야겠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물류 유통에 관계된 부분을 빨리 그쪽으로 한 분야를 뚫고 그쪽에 최고의 전문가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우물 팔아야 결략이 되겠죠. 그것이 승부사. 그렇지 않으면 뭐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다가 자기 스스로가 늘 그러니까 약하니까 결국 뭐냐? 수명 건강에 대한 부분을 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봐라.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재다신약에 대한 걸 가지고. 재성이 많은 사람하고 재성이 없는 사람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 여기는 반겨주고 신강사주에서는 굉장히 반겨주죠. 여기는 뭐냐면 진술충비를 기본적으로 여기는 재다신약에서는 얘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건강을 터뜨리는 거죠. 사주팔자에서 재다신약 사주를 갖고 있는데 혹시 대운에서 진술충비 대운이 들어왔을 때 어떤냐를 보라는 거예요. 이때 맘고생 소갈이 집안의 우환 본인의 건강,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굉장히 이거다 이 말이에요. 파고를 친다는 걸 이야기했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재다신약은 한우물을 봐주라. 한우물 봐주라. 오행의 도표에서 나오죠. 오행의 도표가. 목화토금수가 있죠. 목화토금수. 간목을 갖고 태어났어요. 재성이 많아요. 토가 많을 때 이때 간목이 간목에게 있어서 토가 많으면 재성이 많으면 이때는 토는 토로 보는 거 아니에요. 돌이에요. 돌. 간목이 토가 많은 사람들은 다 이게 토니까 위잖아요. 속이잖아요. 위장병이나 그렇지 않으면 얘는 위암입니다. 흙이 쌓이고 굳어지면 경화 작용이 일어나죠. 굳을 경우 경화. 경화가 나중에 뭐냐? 암으로 발전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간목이 토가 많으면 재성이 많으면 위암 주의를 해야 돼요. 얘가 토는 중앙을 이야기해 주니까 중앙. 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항상 참고할 것은 이렇게 들어오면 얘는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는데 얘가 물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토국수를 하니까 나무는 얘를 먹고 자라는데 남은 물을 공급받는데 얘가 얘를 극하니까 공급을 못해준가 얘가 고사되겠죠. 일간의 오행상 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화가 너무
힘이 약하고 금이 많으면 애는 차갑잖아요. 얘가 꺼져요. 이걸 금다 화시, 아니, 화다 금식, 화가, 아니, 금이 많으면 화다 금식이랍니다. 금이 많으면 화가 식는다 이 말을 심을 꺼진 식자입니다. 금다 화식, 금이 많으면 화가 꺼진 식자. 꺼진다 이 말이 꺼진 식자. 토가 많은 육, 이렇게 돌려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는 내가 재다 신약인 경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게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재물에 대한 것을 쫓아가다 보면 못 쫓으니까 차라리 조금 전에 하물을 한 우물을 파주라. 하물을 파주라. 가늘고 길게 가자. 여기도 가늘고 길게 가자. 왜? 균형이 없으니까. 균형이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균형이 없다는 것은 내가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하니까 가늘고 길게 똥 먹을 때까지 오래 살자 이렇게 부르겠죠. 똥 먹을 때까지 벼락에 똥을 탁 쳐놓고 똥 먹을 때까지 가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게 좀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래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제자신약이고 재성이 없을 때는 바로 들이대죠. 어떤 거? 철학. 철학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철학자. 거기에서 안분치족하면서 또 다시 틈을 갖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계획을 짜야겠죠. 어차피 이런 경우라면. 제다신약은 재성에 의해서 약해지니까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건강을 많이 잃는다. 돈을 벌으면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제다신약 사주의 특성이다. 그래서 돈은 많이 있지만 건강 다 잃은 사람들 중에서는 제다신약 사주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다 돈은 필요 없는데 너무나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주팔자에서 재성이 없는 사람들, 재성이 너무 많은 사람들 오늘 이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